과거 2011년 5월 23일 송지선 아나운서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오피스텔 19층에서 몸을 이불로 감싼 채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송지선 아나운서와 야구선수 임태훈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송지선 아나운서는 엄청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일부 야구 팬들과 선수들은 경기 중에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진중권이라는 인물도 아나운서를 비웃고 놀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의 사망 이후 임태훈 선수는 전설의 쓰레기라는 별명을 얻었고 진중권은 찌질이 중권, 죽을권 등의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교훈을 주었으며 송지선 아나운서의 안타까운 사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송지선 아나운서는 1981년 서귀포시 중문에서 태어나 제주여자고등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곳은 제주 MBC였고 이후 2007년에 KBS N스포츠로 옮겨 스포츠 리포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야구 중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0년에는 MBC RSPN에서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날카로운 질문과 강한 어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직설적인 질문 스타일로 종종 감독이나 선수들을 당황하게 했고 이러한 사이다 발언은 팬들에게 큰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송지선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AL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온 후 AL 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LG가 류현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자 그녀는 오랫동안 류현진의 밥이었던 LG가라며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녀가 야구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방송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열정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란 송지선에게 야구는 어린 시절부터의 관심사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분명히 야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전 야구선수 임태훈과의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22살의 임태훈은 당시 30살이었던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그녀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의 일화는 송지선 아나운서, 자신의 글과 당시의 기자들이 종합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임태훈은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나 역삼초등학교와 이수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 야구부 출신으로 200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베어스의 이용찬과 함께 1차 지명을 받으며 프로야구 선수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남에서 자라났지만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때 야구를 포기하려 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계속하여 야구를 했습니다. 임태훈은 두산베어스에서 활약하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김광현을 대신해 국가대표로 합류, 금메달 획득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와의 스캔들이 발생한 후 임태훈은 경기 중 역전 피홈런을 맞으며 패전 투수가 되었고 이후 2군으로 강등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코르닉 전도남패 그리고 2013년 1군 엔트리에 다시 등록이 되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성적이 부진했고 그렇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코업되어 뭐 아무튼 본인의 커리어는 쓰레기가 되었는데 임태훈은 송지선 아나운서를 안타깝게 보냈음에도 제 버릇 대주지 못했습니다. 임태훈은 항상 흥분을 쉽게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2015년에는 야구팬과의 또 다른 논란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여성의 폭로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는 야구하는 흥분남 쓰레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커리어를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와의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당시 어린 마음의 임태우는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다가갔지만 나이 차이도 컸고 당시의 분위기상 스포츠 마녀성 아나운서와 운동선수가 연관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겨졌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는 초기에는 임태훈의 접근을 거절했으나 두 사람이 자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임태훈은 계속해서 대담한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임태훈은 30살의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임태훈은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제안하며 졸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송지선 아나운서가 임태훈에게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한 달 동안 만나보겠냐고 제안했을 때 임태훈은 오히려 오래 보려면 남녀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전에 있었던 키칼 사건을 실수로 여기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송지선 아나운서는 그의 대답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태훈의 반응은 사실 송지선 아나운서가 그동안 임태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종종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임태훈이 자신에게 흥분해서 다가올 때마다 남녀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게 서로를 오래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해왔다고 합니다. 임태훈에 대한 송지선 아나운서의 초기 감정은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임태훈의 접근을 거절했으나 그의 거절 이후로 자꾸만 그가 눈에 들어왔고 2009년 겨울부터는 점차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는 자신도 모르게 임태훈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교제를 제안했을 때 도망치는 자신의 행동이 그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교차 끝에 2020년에 이르러서는 임태훈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임태훈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송지선의 차 안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한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 차 안에서의 데이트 동안 송지선은 임태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임태훈은 오래 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사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동시에 물리적인 교감에 대한 관심만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송지선 아나운서가 임태훈에게 전화를 걸고 만난 후 뽀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고 임태훈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더욱 민감하게 전개되었는데 송지선 아나운서는 임태훈의 물리적인 요구에 당황하고 거절하려 했으나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큰 감정적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사귀는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태훈은 그들이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불확실성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와 임태훈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공개적인 스캔들로 이어졌고 이 사건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는 사건을 조롱하기 위해 삿갓을 쓰고 야구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그녀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시 송지선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절망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팬들을 놀라게 했고
일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고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공적 이미지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중권이란 인물이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 상황에서 그녀가 받은 압박과 공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으며 그녀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의 비극적인 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생전에 활동했던 분야와 밀접히 관련된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슬픔과 논란의 요소는 그녀가 야구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빈소에 조문한 야구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야구 팬들과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임태우는 두산 구단을 통해 빈소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는 더욱 더 큰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